take me away. 아들만 오면 나는 찬밥이야. 네, 붙여 보는 노래예요. 힘든 거 없어? 응, 아빠. 어, 그래. 어. 뭐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다시 어머니 눈에서 이제 눈물 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큰 꿈, 더 큰 무대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일곱 청년 유키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바로 일본 시장. 일본을 사로잡을 유키스의 질주가 이제 시작된다. 늦은 밤 유키스의 안무 연습실. 일본 정식 데뷔곡인 틱탁의 안무를 정교하게 맞춰보는 연습이 한창이다. 지켜보는 안무가의 눈이 매섭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앞둔 막바지 연습. 작은 실수들을 줄이는 작업이 시급하다. 직전까지 활동했던 네버랜드의 안무가 큰 움직임이 많은 격동적인 춤에 속한다면 이번 틱탁의 안무는 보다 강약 조절이 중요한 세밀한 춤이다. 기본적인 체력은 물론 동작의 정교함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습이 쉽지 않다. 덕분에 한겨울인데도 안무 연습실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뭐야? 네? 더워요. 사우나 온 것 같아 지금. 지금 체내 온도 67도. 잘 안 풀리는 부분을 스스로 맞춰보는 유키스. 동작 하나하나 서로 상의하며 연습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한다. 뒤에서 하는 거지, 이거. 원래 이거 엄청 근데 얘는 둘이 하더라고, 그거를. 뭐야? 얘 할 때 할까 안 할까 해가지고. 근데 하는 게 이거. 진짜 빡세게 하면 딱 한 번. 다들 배가 고파 쓰러지기 직전까지 계속된 연습. 간다. 없는 힘까지 끌어내 동작에 집중한다. 일곱 명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야만 완성되는 군무. 그래서 5분 남짓한 노래 한 곡의 무대를 완성하기까지 연습은 수백 번이고 반복된다. 이제 신인의 자세로 다시 시작해야 할 일본 무대. 그 무대를 장악하기 위해선 이런 땀과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오케이, 수고했다. 와. 연습을 엄청 많이 하네. 어? 힘들어요. 아직 부족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애들 능력이라면 훨씬 더 잘하고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맞춘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박자를 끝? 그게 잘 못하가지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춤이에요. 더 잘했었어. 며칠 뒤 쌀쌀한 날씨에도 뮤직비디오 촬영에 한창 열중하고 있는 유키스 일곱 청년들을 다시 만났다. 오늘 저희가 성현 누나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는데 그 앨범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 하나도 전체를 표현하는 뮤직비디오. 여기서도 대형 시계가 눈에 띈다. 저희 세트 어때요? 멋있죠? 세트 어때요? 노래 제목이 틱톡이니까 네. 시간이 틱톡 틱톡 흘러가는 그런 소리인데 가사에 맞춰서 잘 만든 네. 것 같아요. 공간 자체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공간을 저희한테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우리 빨리 늙잖아요. 아 빨리 늙으면 안 돼. 청춘을 즐겨야 하는데 괜찮은 동안이니까 우리 친구예요. 사실은 케빈이랑 저랑 모르고 계셨던 분들 많죠? 사실 제가 동생인 줄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어디 가요? 올해 초 멤버 두 명이 새롭게 합류한 이후 본격적인 일본 공략을 시작한 유키스. 다양한 외국어에 능숙한 유키스지만 일본어는 새로운 도전이다.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 일본어 가사요? 일본어 잘해요. 저희 잘해요. 아 그건 거짓말이고요. 아, 저희가 녹음도 했고 연습도 계속 했으니까 입에는 어느 정도에 붙었어요. 뭐라고요? 0330 일본어 했다고요? 그래서 잘한다고요? 올 초 일본서 0330으로 짧은 활동을 진행한 덕에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해진 유키스. 하지만 일본어 가사의 느낌까지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바쁜 국내외 활동 스케줄 덕분에 안무 연습을 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유키스. 그래서 장면 하나하나 촬영이 끝날 때마다 더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장난기가 사라진 리더 수연의 표정이 진지하다. 경재야, 이거 할 때 좀만 더 틱톡틱톡 하고 숙여, 더 숙였다가 이거 가고 일어나야 되지. 땅, 땅, 땅 이 박자야. 넌 바로 하잖아. 땅, 땅. 멈췄다가 땅 바로. 땅, 땅, 땅. 어디? 이제 스탠드 했을 때. 박자 너 박자 지금 다 빨라. 하지. 오늘따라 몸이 덜 풀렸는지 실수가 잦은 일라이. 아직 촬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다른 멤버들도 점검해야 할 게 많다. 그래도 짧은 연습 시간에 비하면 호흡은 제법 잘 맞는 편이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군무 연습할 시간이 딱 3일 있었거든요. 3일 동안 지금 다 해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좀 네버랜드가 되게 뭐지? 네버랜드 되게 파워풀하고 그런 안무였어서 좀 멤버들도 실력도 많이 늘고 그래서 이번에 좀 애들 실력도 많이 쌓아서 금방 이렇게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안무를. 군무 촬영에 이어진 개인 촬영 시간. 유키스의 마스코트인 귀염둥이 동호가 첫 타자다.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아니 반대로. 반대로 올려놓고 반대. 오케이, 그렇다. 촬영이 시작되자 눈빛부터 달라지는 막내 동호. 다음은 자타공인 무대 위의 카리스마 케빈 차례. 무대 밖에선 가장 어려 보이는 외모지만 무대에 오르면 180도 돌변한다. 강렬하게 사는 세심하게 표정 연기에 집중하는 케빈. 끝나고 나서도 자신의 연기에 신경을 쓴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아, 최고였어요? 케빈 너 진짜 잘한다. 아 근데 기사비가 더 잘해. 아니야, 네가 너무 잘해서 기사비를 기대해 주세요. 아이고 나 큰일났네. 이게 안 되는데. 한편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수현. 남자가 거짓말을 쳐요. 아직 일을 못했어요?
아, 여자랑 사랑하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아,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우리들에게 넘을 수 없는 잔악한 벽이 있어서, 잔악한 벽이 있어서 헤어져야 되는데, 영, 일본어 가사가 헷갈리는 모양이다. 또 다른 세트장에서 이미지 촬영이 이어지는데 이미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 날이 밝아서야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다. 30시간 촬영을 했는데요. 뭐 지금까지 앨범 준비하면서 뭐 항상 그래왔지만 오늘은 좀 더 신경 쓰고 일본에서 처음 데뷔 싱글이라 좀 신경도 많이 썼었고 또 그만큼 동생들도 열심히 해주고 또 이렇게 스태프 여러분들도 항상 저희 열심히 해주시니까 되게 보람이 있던 것 같았고 되게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が日本で活動されている中で、まあ、あの韓国の方でヒットしている楽曲の、日本語バージョン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ことが多いとは思うんですが U-KISS に関しては本当に日本のオリジナルの楽曲を、作って、リリースして、活動しています。日本の方ではまだまだこれからのアーティストなので、やっぱりあの彼らを、いかに、皆さんにあのお客さんに知ってもらうかっていうのが一番の課題だと思っている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を力入れてやっ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며칠 뒤 폭설이 내린 강원도 평창군에서 아이돌 그룹들의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유키스는 한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공연 주최 측으로부터감사패를받기도했다. 혹한의 날씨에도 공연장으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 유키스를 비롯해 자신의 스타를 만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이다. 유키스에게 전할 말을 정성껏 편지에 옮기는 팬들. 오늘 공연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유키스서서히관객석이채워질무렵대기실의유키스는팬들의선물구경중이다이게뭐예요팬분들이선물보내주셨습니다일본어로도써주셨어요저일본활동한다고일본어로도써줬어요수연상와타시모아와타시모아이타이데스日本語上手ですね。저도보고싶었습니다라고보냈어요일본어공부좀했습니다뭐아니에요더잘해야돼아주방송에서막이렇게못해이거잘해야돼기섭이는팬들이보내준편지에푹빠져있다아그럼요다읽어야죠와와저희보러올라온이때반가운손님의깜짝방문이번일자도안와나는더진하게알아줘라네알겠습니다언제였어요19언제부터있었어요아까우리지나가다가공연보고가려고아지나가는길에친구예요분명히일이있는데네너희들안보고갔으니여기사는데사실은내일어제가서오늘미뤄놨어역시가장놀란건아들훈이다너보다얘네들이더좋아내가그걸잘알고있어제스안보였어엄마안보여너키되게작다어 키가왜이렇게작아엄마지금온거야지금왔어네어저께가거기가야되는데하루더미뤄가지고오늘겸사겸사아들공연도보고못봤는데여기와서봐야지다들들다내아들저이제옷갈아입어야되니까요잠깐만실례하겠습니다식구금 이따가뵙겠습니다아빨리왜냐면이따가걸그룹들어온단말이에요아우카메라아웃나가야돼카메라아웃아저희옷벗어야되니까좀이따가변신한모습보여드리겠습니다잠시만요채널고정
이제 곧 무대에 오를 시간. 오늘따라 더 꼼꼼히 무대 의상을 챙기는 유키스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떠나는 유키스에게 오늘 공연은 한국에서 선보이는 올해 마지막 무대다. 중간에 저 거기 있어 스티커 큰 거 거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게 감전이 될 거야. 감전 되고 감전 때 그냥 가만히 있고 어차피 다 해서 멋진 무대를 다짐하는 유키스. 하나 둘 셋 파이! 최종 점검을 마치고 드디어 무대에 오른다. 조명이 꺼진 어두운 무대 위 오직 팬들의 환호성만이 귓전을 울린다. 오늘따라 유독 팬들의 응원이 가슴에 스미는 유키스. 내일부턴 한국에서의 지위는 잠시 내려놓고 신인의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유키스다. 어머니도 한동안 못 볼 아들의 모습을 두 눈 가득 담는다. 데뷔 3년차 글로벌 돌이라는 이름 아래 무수히 많은 무대에 섰던 7명의 청년들. 오늘은 일본 진출을 앞두고 마지막 다짐과도 같은 무대다. 각 나라 언어로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유키스의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도 함성을 지르며 반응하는 팬들. 유키스도 지금보다 더 많은 팬들을 열광시키고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도 지금까지처럼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크기만큼 팬들이 보답해 줄 것이라는 걸 유키스도 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연이 아쉽게 끝이 났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하지만 유키스의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냥 땀만 좀 닦고 인터뷰. 신문 인터뷰에 이어 방송 촬영까지 진행되는데 갑작스런 함성에 촬영이 중단됐다. 유키스를 보내기 못내 아쉬운 팬들이 몰린 것. 다시 시작된 방송 촬영. 이제 일본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2012년 새해 인사를 미리 촬영하는 것이다. Like it.
그네 부모님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한국어. 한국어 좋고요. 오늘 공연의 진행을 맡았던 소희와 마주쳤다. 중국어 어떻게 하세요? 중국어는 대만에. 소희 역시 유키스 못지않게 다국어에 능숙한 인재. 공통의 관심사는 역시 외국어 실력이다. 어렸을 때? 몰라? 유명하신 분이야. 아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다들? 저희는 미국에서 왔어요. 저 외국인 왔어요. 중국? 국경 유학. 중국어 잘해요, 동호랑. 오, 멋있다. 저 중국어는 완전 대만 중국어라서 발음이 안 좋아요. 근데 예쁘시잖아요. 아, 얼굴이 잘해요. 표정이 어떠세요? 잘 나왔어요. 네.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공연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런데 야, 가위바위보 진 사람 저희 눈밖에 진짜 가위바위보 진 사람 안 되면 개구쟁이 일곱 청년들 또 장난기가 도졌다.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면 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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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일라이가 벌칙 당첨. 와 진짜 깊다. 김회자! 패자 일라이의 역공에 눈밭으로 뛰어든 훈과 수현. 결국 혈기왕성한 나머지 멤버까지 뛰어들며 한밤의 격렬한 눈싸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못내 아쉽기는 유키스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이 악마들. 매니저의 최근에도 유키스의 장난기는 쉽사리 가실 줄은 모른다. 아니다. 리얼스틸 리얼스틸 가져와. 나 복싱. 자, 복싱 연습. 예, 빨리 가자 이제. 9시에. 아, 영화에서 부는 게 아닌데? 영화에서 나로 푹 쉬면 촤악 녹는데? 아참! 여러분 영화는 뻥입니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절대 따라하시지 마세요. 아 손 싫어. 아 손이요. 더울 것 같지. 나 손 올 것 같아. 아유 이런 장난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요. 아쉬운 마지막 밤이 마무리됐다. 가자. 안녕. 샌드위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Tonight I shall be here. 이거 어디 동생한테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동생들도 저 때리고 저도 때리고 뭐 서로. 아, 사이가 사랑합니다.